오랜만이다. 어, 그래. 사실 오랜만이네. 어, 어. 오케이. 어. 잘 돼? 수명 학생인가 친구들. 예. 어. 네. 어우, 배가 올라가. 봐. 아저씨. 어. 잘 나왔어. 그래, 애들 와 있어. 올라가. 그래. 아니, 어떻게 착착한 다 보이세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모이게 됐어요. 오. 반갑네. 잘 지냈어? 나도 마이크. 앉아. 어디 저기에. 네, 저 쪽으로.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병욱의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잘 맞았어. 오케이. 아, 너무 귀여우셔. 1년도 안 지기? 50년 지기?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동창회. 어머, 어떻게 너무 귀여워! 아, 은퇴 2년차, 3년차. 나이가 들라, 이제. 아,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래서 뭔가 잘 모이고. 끼리 5년차가 은퇴한 것 같아. 어우, 고기야? 아유, 열심히 한다, 진짜. 어이고. 어우, 고기. 이쁘다. 야, 이거 안동에서 온다며? 안동, 안동. 왜 이렇게 멀리서 갖고 와? 내가 먹은 건데 제일 맛있는 고기. 야, 먹자 일단. 야, 그래요? 먹어봐. 그 장사는 어떠셔? 야, 지금 버티는 거지 뭘 어때? 야, 네가 내가 이거 한다 그럴 때 이놈아 그거 왜 8,000원 내고 사먹지? 왜 그 짓을 하냐고. 아, 하지 말라고. 이게 맛있으면은 가서 먹지. 그걸 뭘 힘들게 하냐. 노는 게 지겨워서 하는 건데, 뭐. 나도. 쟤는. 노는 게 지겨워서 하는 거. 노는 게 지겨워서. 미국에서 번 거기 다 까먹었을걸? 여기 와서 까먹는 것 같아. 여기서 다 까먹었을 거야. 말년에. 재근 씨 어떻게 지내? 뭐, 그냥 꼼짝 안 하고 있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움직이기나 했어. 저게 정답이야. 아, 쉬는데 뭐 쉴 때 쉬어. 어? 쉴 때 쉬라고. 야, 작은 네. 여기 서빙 안 구하냐? 작은 네. 여기 서빙 안 구하냐? 어떻게 나 안 될까? 너희들은 안 구? 단가가 안 맞아. 너희 다 나가. 너희들은 안 돼. 강원 일주일에 며칠 나가냐, 넌? 강원이 며칠 나가니? 4일 나가는 것 같아. 4일? 4일 아, 나가? 주 4일 그러면 벌써 시작하고구만. 뭐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걔 1년 계약직이면 어디 자리가 있나. 그럼 매년 갱신하는 거야? 그렇지. 너하고 너가 제일 먼저 직장 생활했구나. 명태였잖아. 시운 몇 살까지? 그래, 네가 명태한 게 몇 세에서? 야, 57세까지 다녔다니까 얘가 시운 6년까지 1년인가 다녔다는 거 아니야. 1년인가 3년 남기고 명태로운 건가? 아니, 건설사는 57세가 그때 정년이었어. 맥시멈이구나. 맥시만이. 근데 늘린 거지. 우리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60세까지 늘어난 건데. 늘어난 거구나. 근데 의미 없어. 거기까지 못 버텨, 60세까지. 아, 연세 드셨다고 안 쓰지. 쇼이가 이제 1, 2년 남겨놓고 명태를 한다면서 이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지. 2년 전에 퇴직을 할 때쯤 되니까 진짜 착착하더라. 60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에서 이제 아저씨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편히 쉬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럴 정도의 저희가 아니잖아. 그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한데 사회에서는 이제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내가 출근을 안 한다고 하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꿈도 꾸잖아. 내 출근해서 현역 생활을 하는 거야. 꿈을 꾸는 거지? 어, 꿈을 꿔. 진짜 바떡 일어나보면 아니잖아, 이거. 아유. 그렇겠다. 정년이란 게 되게 무서운 그러니까. 거 같아. 맞아.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차니까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일 능력치가 다를 텐데. 저희 정신적으로 노겠다. 빼셨지 뭐. 얼마나? 아이 뿌리 내렸어. 몇 장에. 아니. 찍기가 틀렸어. 30년 이상을 일했는데 한 2, 3년 쉬는 걸 뭘 그래. 아유, 그렇지 않다니까. 왜? 처음에 한두 달은 쉬게 계셨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가시방석이야. 쉬는 게 또 연습이 안 돼서 더 못 쉬는 것 같아. 응.
누가 가시방송 이래는 거야? 마누라지 뭐. 누구지? 뻔하신 분. 와이프가? 그럼. 마누라지 뭐. 누구지? 뻔하신 분. 와이프가? 그럼. 평생을 돈 벌어 갖고 있는데 눈치가. 자식이 많아야 돼. 마누라 눈치 안 보려면 그냥 이 남아있는 자식한테 이 얘기 저 얘기 해야 되는데 단둘이 있으니까 계속 그냥 까시면. 그게 딸을 왜 시집을 보냈어. 나처럼 끼고 살아. 야, 병원이 너는 우리 딸내미는 시집 갈 생각을 안 하는데 지성이는 어떻게 된 거냐? 요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요즘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애들한테 나 통보를 받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네. 옛날같이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 알아서 하고 이제 남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그치. 어, 얼마 뭐 필요하다. 그것만 통보를 하더라고. 그래, 그렇지.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래. 그랬더니 걔네들은 그건 당연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 통보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이가 되기 이전에 수턱에 들어왔던 삼식이라는 얘기. 수턱에 들어왔던 삼식이라는 얘기. 어느 날인가 내가 삼식이가 될 처지가 됐어. 경제활동은 없지.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는 이 시기로 바뀌어야겠다. 두끼만 먹어야겠다. 이 시기로 바뀌어야겠다. 두끼만 먹어야겠다. 밥을 줄이는 거야. 어? 어떻게 이 시기가 되겠대. 야. 왜? 아침 6시에서 7시에 먹던 그 시간을 그래. 6시에서 11시로 늦추고 점심 건너뛰고 저녁을 그냥 한 6시쯤에 이렇게 두 끼로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내 스스로 막 이렇게 드는 거야. 이거. 삼식이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비상금이 있어야 된다고 남자들. 야. 오. 네가 눈치 뭐야? 뭐 해주실 거예요? 한 끼를 줄여 한 끼. 한 끼로. 병원이 너 몇 끼 먹어? 그러면 깔끔해. 한 끼를 줄여 한 끼. 한 끼로. 병원이 너 몇 끼 먹어? 그러면 깔끔해. 한 끼로. 아 진짜. 한 끼를 줄여 한 끼. 아니, 병원이 너 몇 끼 먹어? 그러면 깔끔해. 너 몇 끼 줄이면 몇 끼 먹어? 어? 하루에? 난 집에서 한 끼 먹지. 집에서 한 끼 먹든. 어, 집에서 한 끼. 나가서 세 끼 사 먹으면. 나와서 그냥 그걸 나와서 먹어. 나와서. 뭘 진짜 댕기지 말고. 진짜 현명하구나. 그, 뭐 아니 할 일이 없어도 나와 그냥. 어. 저 진짜 현명하구나. 진짜 웃긴다. 야 요즘에 누가 와이프한테 밥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다 진짜 쫓겨가지 마. 요즘에 누가 집에서 자급자족 개이지? 집에 꼬박꼬박 들어가 봐. 넌 맨날 들어가지? 요새 내가 아까 그러더라 지금 김치 담궈 요새. 요새 내가 아까 그러더라 지금 김치 담궈 요새. 너 김치 어떻게 담그는지 알아? 아 요번에 물김치 담궜어. 물김치를 담궜어? 물김치 어떻게 담그느냐? 아. 진짜요? 물김치를 담궜어요? 아니 말 한마디 안 하시던 분인데 김치. 아니 그게 반찬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외식을 평생 했잖아. 그 남자들이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집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요새 내가 할 일 없으니까 야 그 맛이 왜 안 날까 그러면서 내가 직접 해보는 거 한번 해봐가지고 그 맛을 찾아내면은 마누라한테 주는 거고 못 찾으면은 다 없애버리는 거고. 그래. 야 나는 집에 있을 때 뭐 뭘 해보라 그래서 김치 볶음밥을 했거든. 김치 볶음밥. 옛날식으로 한 거야, 옛날식으로. 지금 만만하지게. 그러니까 고추장 넣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 넣고 이제 김치 볶아가지고 이렇게. 실패하기 힘들지. 하시는 나보고 뭐 하는 말아. 하시는 나보고 뭐 하는 말아. 저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끼로 줄였나 보다. 해주지는 못하겠고. 될 수 있으면 맛있게 하지 마. 어? 될 수 있으면 맛있게 하지 마. 어? 아, 맛있게 해서 또 해달라고 또 해줘야 되잖아. 이게 그거로는 안 해주는 거야? 그지? 해달라고 쓰지 않고 없지. 애들도 뭐 내가 뭐 하려고 어, 말리지. 아빠, 수도. 알았어. 모르는 게 좋아. 최근에 노후 준비돼 있냐? 형, 내 몸 자체가 노우지. 형, 내 몸 자체가 노우지. 오늘 명언을 많이 쏟아내십니다. 그럼. 건강해. 얘 그래도 건강한 거야. 우리나라 얘는 왜 죽고 싶어? 야, 이가 다 흔들리네. 아, 이는 그거 다 흔들리지.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냥 해봤었어요. 그러지 마셔. 다른 동치미가 이어지고 있어 저기서 그러니까. 남자 버전에 나는 맛있... 동치미가 이어지고 안 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나도 강원이는 원래 경제권은 와이프 가지고 있잖아. 저요?
백보. 와이프가 아직 있잖아. 만세. 만세. 통장 관리는 모든 거는 우리 운전마마께서 하시면서 용돈 받아 쓴다. 받아 쓰지 지금까지도. 받아 쓴다. 뭐. 지금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선배 말들이 다 맞아. 옛날에는 호랑이도 때려 잡아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토끼도 못 잡으러 다녀 힘들어가지고. 토끼가 더 빨라. 아유. 못 잡아요 요즘 토끼도. 근데 어디서 쓰냐고. 근데 그 방법은 자기가 그 고쳐놨던 그 비자금을 써야 된다 이거지. 근데 그게 항상 불안하지. 이게 그 밑이 보이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 그 꽃광 빼먹듯이 계속 뽑아내는 것 같아. 그 야, 기간을 지금 우리 이빨이 다 빠졌다야. 그러니까 그 비자금이라는 게 그 유지. 그래 말이야. 유지. 재미가 없잖아. 뭐 없잖아 사는 게 아무런 낙 뭐 뭐 몸이 뭐 낙시 위에 없어. 그러니까. 얘처럼 불김치단 거. 근데 강아지하고만 산다. 강아지하고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강아지가 산책 나가는 걸 싫어할 정도로 산책을 다녀 내가. 강아지하고? 귀찮으면 그냥 집안에만 있게 되면은 집안에만 있으면은. 제일 외로운 거 아닌가 그게? 경호가 그게 또 그래 같은 취미를 다니는 사람들이 맞아. 뒤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래 산에 가는 건 좋아 그지? 가는 건 좋은데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지.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지. 누군가는 자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혼자 산에 그 매겁잖아. 어디 이렇게. 소속돼 있으면서 짬짬이 남는 시간에 뭔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즐거움이었었지. 그 24시간 있는 시간 무료더라고. 무료하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하여튼 건설적인 생활이 안 돼. 즐겨야지. 그 외로움을. 나 전에 내가 한번 막걸리 만든다 그랬잖아. 아, 그거 되게 내 원래 성격으로 하면 짜증나. 막 이렇게 누룩하고 묵혀가지고 밥 찌고 뭐 해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시간 기다림. 요새 같이 이렇게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느린 그 행동이라 그러나 이거를 자꾸 찾아가지고 시간을 거기다 때우는 거야. 그러면서 뒤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살 날이 또 30년 내지 4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할 때 그 생각을 한 거야. 앞으로 5년 노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20년을 최소한 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깝깝한 거야. 그다음에 뭐 딴 게 나타나면 뭐 하든지 뭐 뭔가 있겠지. 그걸 지금 걱정하잖아 그러면 힘들어.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노래요. 때부터 친구기 때문에 다 얘기가 돼요. 맞아요. 그렇네요, 진짜. 다 알잖아. 야,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오래간만에 진짜 사진 한번 찍어보고 갈래?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없지? 없지. 영정사진. 아주 뭐? 영정사진. 영정사진 개인적으로 찍으세요. 드디어 오랜만에 그래, 사진 한번. 사진 한번 찍어가자. 그래. 해보자. 거의 사진을 안 찍어요. 거의 안 찍는데 오늘 이렇게 찍는 거는 아마도 처음일 거예요. 아마도. 네. 야, 음악하고 너무 잘 어울려. 아 사진을 찍으러 어디 못 간 거예요?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야 이런 데가 다 있어. 늙은이들이 이런 거 찍어도 돼? 응? 이거 요즘에 다 그 스튜디오 있잖아요. 스튜디오. 있더라고요. 처음 가봤어요 저기. MZ세대는 무조건 저렇게 직속사진 저거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우리 딸 애들은 다 가지고. 네. 이건 뭐냐? 아, 이게 모자야? 아 이건 여자용이구나. 여기 선글라스. 그러네. 쓰고 지금 고르시는 거 너무 귀여워. 오 귀여워. 뭐 머리도 나이만큼 커졌나? 넌 중국 옛날에 저 가방 이렇게 끼고 그래. 와서 딱이다. 좋아. 귀가 좀 꼬리나. 너 어울린 거 구했다. 마스크 벗고 한번 찍어. 뭐 고르셨지? 좋아. 귀가 좀 꾸러기. 뒤에 보는 토끼. 나왔어. 왜 다 왜 그래 지금 화면이? 어떻게 다 안 나와? 야, 무슨 안 돼. 안 죽여. 너무 귀여워. 야. 이렇게 해야 돼. 너무 귀여워. 그렇지. 거꾸. 그러면은 또 바꿔서. 옆에 사람들은 한번 주워 받기. 둘. 하나. 빵.
우리가 뭐 지금까지 한 50년 넘게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항상 만나면 웃으면서 만나고 힘차게 열심히 살자. 인생 2막 1장을. 화이팅!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